자, 오늘 차량은 마이티 3.5톤 17년식입니다. 아, 오늘 고객님 정확하게 1년 10개월 전에 저희 제품으로 조합 장착하셔서 지금까지 잘 타시고, 아, 오늘 또 우리 영상을 보다 보니 고스트팩도 나오고 이속증강기 탄이란 것도 나오고 해서 시간 내셔가지고 전화도 없이 또 그냥 느닷없이 방문해 주셨어요. 자, 중요한 건 사장님이랑 저랑 미팅 시간에 그동안에 타봤더니 연비 얘기를 또 안 할 수 없죠. 이런 대형 트럭은 그때 장착할 때만 해도 이 차가 한 5만 킬로 뛴 거였는데 지금 22만을 떠타서 지금 27만 6천 킬로를 타고 있는데, 이 차가 보편적으로 연비를 10점 몇을 찍는 차가 없다면서요? 제가 알기로 보통 네. 3.5톤 차들 네네. 대다수가 네. 7에서 정말 많이 나와야 8km대인데 맞습니다. 여기 보시면 제가 넘겨드릴게요. 아. 그때 네. 2년 전, 1년 10개월 전에 하고 네네. 그때 눌러놓고 네네. 오늘까지 계속 누적이에요. 그게 누적입니까? 네. 이게? 그냥 엄청난 일이 벌어진 거잖아요. 사실 이거 진짜 엄청난 일입니다. 그 지금 저희도 사실은 피니시 모터라는 간판을 걸고 대형차 대비 거의 뭐 승용차나 RV 차량을 많이 하고 매연 나오는 차들 많이 했었는데, 사장님은 그냥 산증인이시잖아요. 그동안 타고 제가 봤을 때 여기는 네. 승용차 손님들보다 대형차 손님들이 더 와야 돼요, 사실. 그게 맞아요. 왜냐면 키로수를 많이 뛰는 만큼, 사장님이 아까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그때 당시 한 100만원 초반대 장착했어요. 그죠? 금액도 얘기할게요. 했는데 사장님이 타보니까 연비로 달에 10에서 20만원이 줄었어요. 10에서 20만원 줄었으면 네. 자, 그냥 10에서 20만원 줄었으면 6개월, 7개월 그냥 평균 15만원으로 봤을 때 네. 그 정도에 다 뽑은 거잖아요. 네. 그럼 그 이후에는 지금 사장님은 매달 10에서 20만원을 벌어가신 거잖아요. 벌어가는 거죠. 그쵸. 이게 정답입니다. 저희가 뭐 다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정답이고 직접 운행하신 고객님이 말씀해 주신 거기 때문에 이게 진실이고 이 제품의 효과나 성능은 이게 진실이라는 거고요. 그래서 오늘 사장님 오셔가지고 흡기에 부동력 터보가 있던 걸 빼고 탄 R 타입 하나 들어가고요. 네. 인터쿨러에 탄 N 타입. 사장님 또 안 가셔도 돼요. 네. 저기 신호에서 네. 유턴하시면 돼요. 네. 인터쿨러에 N 타입 하나, 그리고 고스트팩 6장 이렇게 추가 장착하러 일부러 또 시간 내서 오신 거고요. 지금 뭐 사장님은 아마 조금만 타보면 바로 아실 거예요. 왜냐면 사장님이 아까 좋은 예를 얘기해 줬어요. 검사 맡을 때 배기를 빼고 가는 그 무동력 터보는 배기를 빼야 되는 거였기 때문에 네네. 빼고 타봤더니 어떻다 그랬죠? 빼고 검사해서 가는데 언덕을 못 가겠어요. 그러니까 그 조그만 거 하나 빠졌는데. 그러니까 네. 타고 있을 때는 네네. 이제 누적이 되면 네네. 그걸 못 느끼다가 맞아요. 하나 빼니까 네네. 체감이 확 와요. 맞아. 사장님이 좋은 말씀해 주셨어. 아까 이제 인터뷰할 때 말씀하셨는데 사장님한 말씀하신 게 맞다. 자, 타다 보면은 연비가 좋았으니 그러려니 하고 타고 내가 그냥 이 적응이 되다 보면 처음에 내 차가 어땠는지를 까먹고 원래 이랬었나 라는 의구심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있었다. 그거는 제가 라파 플러스 1이나 뭐나 떼보고 반나절만 운전해봐라. 차 틀려집니다. 안 나고 답답해집니다. 이 얘기를 제가 자주 하긴 했어요. 사장님이 그걸 몸소 느끼셨다고 얘기한 거고. 네네. 맞죠? 그러니까 저희 유튜브를 보면 제가 좀 말이 많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소비자들도 이것도 촬영이라고 이거 키면은 말을 잘 못하시는 분이 많아요. 그리고 딱 끄고 나면 아, 차가 너무 틀렸어요 막 이러신다고. 그래서 제가 참고가 되라고. 그러니까 저희 유튜브 영상을 보시면 조금 지루한 감이 있더라도 소비자가 얘기하는 것들을 귀담아 들어보시면 참 좋은 정보가 많습니다. 그리고 저는 네. 진짜 이거 대형차 모시는 분들이 네네. 꼭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러면은 얼마나 좋습니까. 매연 걱정도 안 하고 타실 수 있고 연비도 플러스 알파가 되고 또 출력이 그만큼 업이 된 만큼 운전하시는데도 스트레스 안 받고 편하게 하시고 좋잖아요. 저는 전라권 안에서 네네네. 그 승천에서 이렇게 광주 다니는 코스 다니면 많이 아실 거예요. 엄청난 언덕이 있어요. 아, 그래요? 네. 네. 힘 안 달려요. 아, 이게 정말 좋은데. 그 엄청 언덕이 고바인데도 불구하고 힘이 안 달리고 잘 타셨다는 거잖아요. 네. 네. 사장님 하여튼 뭐 잘 타보시고, 아까 또 좋은 얘기 하나 하셨는데, DPF 달려있던 차량들은
어떻게 해서 태워주는 게 좋다고 하죠? 그 자동으로 네. 태워주는 시스템이 들어갔을 때는 네네. RPM을 1700 이상 마치 1000? 17 이상 맞춰가지고 네네. 고속에서 태워줘야 네네. 더 많이 태울 수 있다고. 아 그래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하시는 게 좋다라고 저도 들은 얘기라서. 아 들은 얘기고 네. 아 그럼 그 들은 얘기들은 같이 운전하시는 분들이 다 해봤을 때 나온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해보시면 아주 좋은 자료가 될 것 같아서 일부러 또 여쭤봤던 거고요. 지금 잠깐 한 바퀴 돌아봤는데 느낌이 오시나요? 뭐 전보다 더 부드러워졌어요. 더 부드러워져요. 네. 네, 더 부드러워지고 또 힘은 더 느끼실 거예요. 힘은 네네. 디밋이 걸린 차라. 그렇죠, 그렇죠. 언덕에 갔을 때나 확실히 느끼지. 평지에서는 네네. 딱히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고 워낙 누적되어 있어서 맞습니다. 그런 거고. 네네. 전보다 부드러워진 거는 확실히 더 느껴져요. 네, 됐습니다. 그러면은 사장님은 이제 조금 제가 더 하나 좀 부탁 좀 드릴게요. 네. 저희 제품은 사장님 경험에서 알겠지만 타면서 계속 좋아지니까 네네. 어느 정도 뭐 연비가 갑자기 더 좋아졌다라거나 네네. 뭐 이게 언덕을 가봤더니 이렇게 좋아졌다 이런 게 있으면 전화로 좀 힘드시겠지만 전화로 그런 변화 값을 한번 또 말씀해 주시면 저희 좋은 자료로 좀 쓰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우 사장님 또 1년 9개월 만에 뵀는데 얘기 나누다 보니까 엊그저께 한 것 같은데 벌써 1년 9개월이 지났어요. 네네. 하여튼 뭐 그래도 운전하시는데 항상 조심하시고요. 네네. 건강하시고 네네. 코로나 꼭 이겨내고 네네. 또 좋은 모습으로 또 뵐 수 있는 날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